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진짜 그 최PD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차, 맞습니다. 막 미쳐서 발광하는 그 차, 그 차를 찍으러 왔는데 M 끌고 왔네요 오늘. 아 M은 M이죠. 아 이거는 다 튜닝이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은 딸기 우유에 딸기 향만 나는 우유다. 근데 진짜 M은 어때요? 딸기를 갈아 만들어 넣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또 최PD님이 요청해. 예. X5M 이거 얘는 진짜 딸기, 찐 딸기. 얘 4400cc 이거 제로배가 진짜 3.3초 막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마력도 한 625마력? 그러니까 미친 차거든요. 이것도 차주분이 또 최초로 등장하는 유에리스라고 알아요? 니콜 노에리스라고 하죠. 진짜 우리 찐 카푸어들만 사는 그런 차거든요 유에리스는. 이거를 사서 또 너무나 후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어쨌든 빨리 우리 차주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진짜 특이한 분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요. 알았죠? 아, 또 이거 카푸어의 하차 방식 아시죠? 아, M은 다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아, 네. 아, 예, 제가 또 맞는 거 잘하긴 하는데. 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거기 고등학교 나왔죠. 스즈란. 아, 호샘. 호샘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 호샘고교. 호샘고교. 네. 아, 거기 출신 맞아요? 네, 저희 친구들 많긴 한데 네. 호샘은 아닙니다. 아, 근데 호샘고교는 짱만 머리 기를 수 있는 거 알죠? 아, 아 짱은 아니구나. 알겠어요. 아, 그럼 요 X5M 차주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아까 들었는데 일단은 요 차를 카이엔하고 고민하다 이걸 샀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카이엔이 아른거린다면서요. 내릴 때마다 이제 네. 설명이 살짝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S5가 아니고 M이 들어갔고 이거 튜닝한 거 아니야, 다이소에서 붙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원래 가격이 1억 7,800이고 네. 제가 이제 1,000만 원 할인 받고 1억 6,800에 구매를 했는데 네. 유에리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노에리스라고 하는데 이걸로 사신 분을 처음 났거든요. 아, 그런가요? 유에리스 정도면 120개월하고 좀 맘먹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좀 타면은 망한다는 차인데 인생 망한다. 뒤에 얼마를 남겨놓은 거예요? 6,200만 원 정도. 이거 잠깐 빌려 타고 있구나 거의. 그럼 이거 몇 개월로 사신 거예요? 이게 원래 60개월로 사고 싶었는데 네. 최대가 48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노예 계약이? 네. 네네. 그래가지고 48개월로 했어요. 월 얼마 나가요? 월에 200만 원 초반 정도. 아, 200 초반 나가고? 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93년생 30살입니다. 에이? 만! 네, 만! 형! 형!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그 옵션이 많아가지고 좀 네. 할인이 많이 돼서 네. 180만 원 정도. 아, 180? 네. 그럼 대충 계산하면은 한 달에 나간 돈이 한 220만 원 정도 되네요? 고급 유너야 되고, 그죠? 4,400cc. 맞습니다. 그럼 기름값 한 달에 얼마 써요, 또? 기름값은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한 6,70 정도 나. 이 차로만 일단은 거의 300돈을 써야 되는구나. 네. 와, 그 정도면은 제가 하는 일이랑 이게 지금. 아, 근데 복장이 진짜로 그 뭐 알리바바와 도둑들 뭐 그런 느낌. 와, 잠깐 이거 뭐예요? 잠깐 이리 와봐요. 야, 이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데요? 우리 아버지 항상 요런 벨트에다가 네. 알죠? 요런 벨트. 아. 이게 또 LV 그래도 붙어있네요. LV. 아, 또 아고 가죽인 줄 알았잖아요. 아. 베트남에서 사온. 거기다가 차키 달고 다니고. 네. 이게 요즘 패션이에요?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 아,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요? 네, 네. 이게 뭔가 폼? 아, 맞습니다. 호생고교는 네. 이 정도는 돼야 먹어준다? 그죠, 이 정도는. 아. 해줘야죠. 일단은 직업이랑 뭐 월 수익 이런 게 너무나 궁금한데 일단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차 색깔 너무 이쁜데요, 이거? 제가 랩핑을 했습니다. 아, 원래 무슨 색이었어요? 원래 흰색이었어요. 아, 화이트였고? 네네. 아, 근데 아까 그 차주님 복장이랑 스타일을 보니까 어두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야, 이거 50주년 샀구나. 이거 요즘에 다이소에도 안 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 달았어요, 이거. 근데 요 마크가 있으면 뭔가 차가 그래도 완전 좀 최신형 같은 느낌? 이게 지금 신형도 사진은 나왔거든요. 근데 그릴이랑 이런 거 다 바뀐 거 봤어요? 네, XM 같이? 요 그릴이랑 요런 데가 진짜 그 일반 X5보다는 훨씬 좀 강력해 보이는 게 아, 요 부분만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특히 BMW가 M 시리즈가 이쪽은 너무나 공격적으로 잘 만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 자 이제 옆에를 한번 가볼 건데. 아, 근데 이것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 레이저 라이트 저희는 찐이거든요. 이제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찐 레이저 라이트? 네, 이건 찐이에요. 아, 이거 파란색 그냥 모형만 달린 거 아니고요? 아, 진짜입니다. 와, 아, 이거 네. 자랑하고 싶었구나. 네. 네, 이거 레이저 달렸다. 아, 근데 옆모습도 이렇게 랩핑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좀 강력해 보이긴 하네요. 이 X5나 이런 차들은 사람들이 사실 고성능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차들은 오히려 이런 무광 랩핑 이런 걸 해야 그나마 아 고성능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아, 이분이 겉만 꾸며놨어. 나 진짜 이거 속살 보고 너무 야했잖아. 너무 야하더라고. 이 안쪽도 랩핑을 안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마치 진짜 허여물건 뭐 속살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쪽까지 했으면 되게 이쁠 뻔했거든요. 지금 구형 모델이긴 해서 이제 뭐 실내는 요즘 신형 나온 거 다 봤죠? 네. 배 안 아파요? 버튼 물리 버튼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저는 이제 물리 버튼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 차는 M1, M2 버튼 빼면은 이곳이 X5인가 X3인가 X4인가
뭔지 아시죠? 맞아요. 사골 실내. 요즘은 바뀌었긴 한데 요거까지가 딱 사골 실내였거든요. 아, 요 M1, M2 요 버튼이 있어서 그나마 좀 사네요. 아, 근데 이런데 알칸트라랑 이런데 군데군데 카본 이런 게 좀 고성능 느낌을 확 내주긴 해요. 시도 한번 켜봐도 돼요? 네네. 아, 이 맛에 타는 건가요? 네. 진짜 이 시동음이랑 이런 걸 들으니까 이때가 좀 마음이 울리긴 하네요. 저희 휠이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 비미 휠은 잘 만들어. 네. 그죠? 예쁘고 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네네. 앞쪽은 21인치, 뒤쪽 22인치예요. 진짜 사이즈가 다르네? 네. 카이엔을 살려다가 이거를 산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일반 모델은 느리니까 사기 싫고 네. 그래서 터보를 알아봤더니 근데 거기서 이제 피가 너무 한 7천만 원이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다. 유에리스로 3억 돌리면 진정한 노예인데 완전히 네, 네. 차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네. 그리고 사실 사람들 차 성능 이거 다 떠나서 그 마크가 주는 차이점이 너무 심하죠. 맞아요. 하차감 이거 끌고 번화가 어디까지 가봤어요? 청담? 청담? 네. 지금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래도 시선은 또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딱 내렸을 때 요거 타고 내리면 시선 아예 없죠. 네. 아 시끄러. 시끄러. 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포르쉐는 고요하게 와서 딱 내렸는데 네. 카이엔이다. 이랬을 때 딱 주는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벤츠는 같이 고민 안 해봤어요? GL이 AMG도 생각을 해봤는데 벤츠도 다른 이제 지인 걸 타봤는데 운전하는 느낌이 너무 재미?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게 있죠. 30대 초반 분들이 진짜 BMW를 좋아해. 그러고 있다가 나이 들면서 벤츠나 포르쉐로 많이 가요. 지금 나이 때 딱 어울리긴 해요. 개 아저씨 같아요. 네? 잘 어울리지 않나요? 왜냐면 옛날 어른들은요 잠바 위로 이렇게 무조건 잠바 안으로 손을 넣었거든요. 이거 독사진 다 이러고 찍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는 보지 않아. 아 근데 저 X5는 사실 요 급에서 앞모습은 X7 말고는 다 전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뒷모습은 얘가 짱이에요. X7 뒷모습 봤어요? 네 봤어요. 삼각김밥? 아 그거 진짜 안 이쁘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가분수 같은 느낌에다가 맞아요. 저는 X7 앞모습에 X5의 뒷모습이 섞이면 진짜 이쁠 것 같거든요. 아 내가 X5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였거든요. 밑에까지 열리는 거. 맞아요. 알죠? 싹 이렇게 했을 때 여자친구랑 여기 딱 앉아서 네. 여기 지금 한강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란도란 데이트 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오른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야, 나 지금 그 만화책 표지 보는 줄 알았잖아. 거의 끝나는데요? 인상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저 순간순간 쫄아서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아, 요 안에 보면은 와 잠바도 뭔가 재질이 되게 특이하다 이거. 근데 왜 옷을 이렇게 좀 네. 특이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멋있긴 하거든요. 삭발을 한 분들은 네. 옷을 멋있게 입으면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이제 옷을 편하게 입으면 바로 그냥 동네 백수가 돼요. 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매번 나갈 때마다 좀 신경 쓰이겠네요. 편하게도 못 입고. 네 맞습니다. 그죠? 뭔가 스타일리시해야 되고. 맞아요. 같은 호센 친구들 만나면 누가 또 멋있게 입었냐 또 따질 거 아니에요. 내 코 수염이 더 이쁘냐 내 머리가 더 이쁘냐. 귀걸이 새로 바꿨네. 맞아요. 집에 오면 나도 바꿔야지 막 이러고. 맞아요. 근데, 수염을 이제 서로 네. 누구는 코 수염을 기르고 누구는 턱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서 못 내는 거를 수염으로 조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네. 후회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뒤로 안 젖혀집니다. 일단 저 요 속살부터 좀 갑자기 요 의자가 네네. X5의 고질병이잖아요, 그죠? 자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편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누워지는 거 차 타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의자가 불편한 건 아닌데 난 좀만 누웠으면 좋겠거든요. 네. 뒤에 누구 태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의 안 태우긴 하는데 네. 간혹 친구들. 근데 거의 이건 이제 운전에 좀 맞춰진 차니까. 맞아요.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차 가격이 1억 7천인데 네. 뒷좌석에는 진짜 거의 한 500만 원밖에 쓰지 않은 네. 앞좌석 한 1억 6,500. 크, 진정한 도시락 나왔다. 사실 요 정도 가격대면은 요런 데서 뭔가 그 강력한 화려함 있잖아요. 그 호텔 도시락 같은 거 그런 걸 기대하게 만드는데 원래부터 고성능 차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 근데 저는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저라면 카이엔 샀거든요.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카이엔 말씀은 그만.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아픈 곳만 찔렀나요?
아, 또 최 PD님 이거 어떻게든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촬영 날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타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아, 진짜 한번 타봐요. 사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제가 조심히 운전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뒷좌석에 많이 앉아봤어요? 처음 앉아봤어요. 아, 처음 앉아봤어요? 네. 그거 어때요?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좁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카이엔 더 편하죠. 차님 이 차가 네. 특히 코너에서 좀 불안하잖아요. 엄청 털리고. 네, 맞아요. 제가 12,000 정도 탔는데 타이어가 없어요, 지금. 12,000인데 타이어가 없다고요? 네. 타이어가 네. 몰랐는데 검색해보니까 맘마다 갈아야 되더라고요. 와, 저는 지금 26,000 탔는데 아직도 찡찡한데. 이게 네. 한 짝당 60만 원이 넘어요. 아, 한 짝당 60만 원? 네. 일단 나이가 30살이고 요 차만 네. 지금 거의 3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SMP라고 두피문신이라는 머리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을 이렇게 네. 저처럼 디자인을 넣어서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피 문신? 네. 그럼 지금 머리도 다 문신한 거예요? 그죠, 저도 문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시비 걸리면 팔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냥 머리를 내놔요? 저는 건가? 그냥 바로 머리. 아, 그렇게? 호세 나라? 이러고. 오케이. 사실 근데 제 비주얼을 보고 네.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또. 네, 저 촬영 못할 뻔 했잖아요, 아까 초반에. 뭐 이제 우리 채널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서른 살에 차에만 300을 쓰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또 월세 산다고 들었거든요. 네. 월세는 또 얼마 나가요? 월세는 이제 월에 95만 원. 숨만 쉬어도 400이 나가는 이 남자. 월세가 한 집이 아니라 두 집이에요. 아, 두 집 살림 중이에요? 하나는 여자친구가 두 명인 거네요? 아, 네, 일단 두 명이고 하나를 네. 빼야 됐는데 못 빼가지고 두 개를 물고 있습니다. 아. 그 월세가 한 곳은 85만 원, 네. 한 곳은 95만 원. 두 개가 나갑니다. 아, 그래요? 한 달에 계속 얼마 버시는데요? 한 달에 좀 범위가 이제 네. 사업이다 보니까 크긴 한데 한 2,000만 원에서 많게 5,000만 원 정도. 아. 그럼 일단 2천만 벌어도 월세랑 2차는 다 유지가 되네요? 또 제가 여기까지 오기 과정도 있었으니까 원래는 제가 이 비주얼이 아니었고 머리가 있었고. 아, 머리가 있었어요? 네, 머리가 있었어요. 네. 원래 저 트레이너였어요. 아, 진짜요? 네, 네, 트레이너를 하다가 네. 코로나 시절에 네. 굉장히 힘들어져서 이제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하다가 SMP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목숨 걸고 해야겠다. 그때 사실 저도 빚이 또 그때 코인을 한참 아, 네네. 한 빚을 풀대출로 3천 정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교육을 받고 또 창업하는데 또 대출을 받고 그래서 그때 빚이 한 4,500 정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 하는 돈이 얼마예요? 이 차값 정도는 있습니다. 아, 이 차값 정도는 있어요? 네. 그럼 서른 살에 열심히 살았네요, 되게. 지금 어떻게 원하던 찐 M을 탔잖아요. 맨날 본인 거 M 꾸며놓은 차 말고. 네. 어때요? 일단 BMW는 아시다시피 탄탄한 하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느껴지고 지금 서행해서 달렸는데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주니까 운전 좀 빨리 달리고 싶어 하지만 이게 또 600마력 가까이 되는 출력이기 때문에 잘못 타다가는 진짜 운전 좀 많이 안 해보신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위험한 차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해서 네네. 이거 데일리카로 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아요? 진짜 많이 불편해요. 사실 그래도 저는 M50i랑 이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M50i가 이 차보다 거의 한 2-3천이 싸고 예, 월납입금도 한 100 얼마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좀 고민 안 해봤어요? 원래는 M50i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 차를 친구한테 샀거든요. 친구가 네. 딜러여서 친구가 사려고 하니까 M도 있는데 혹시 아, 네. 어떠냐. 네. 코덕이 없구나. 특히 친구 이름 중에 인수가 문제야. 인수할 생각 있니? 아, 그치, 그치. 인수가 문제야 항상. 그냥 이렇게 차만 봤을 때는 그냥 X5 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M의 막 그 서스 느낌이 아니라면? 아, 맞아요. 그 서스 를 판단하기 전이면은 진짜 그냥 M50, 60이랑 네. 똑같아요. 요때 디자인이 진짜 한창 욕 많이 먹던 디자인이잖아요. 맞아요. 사골 디자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봤던 디자인이라 신형이 또 나왔잖아요. 아, 신형은 진짜 멋있게 생겼던데 이 차를 네. 사고 이렇게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데 다시 네. 돌아가면은 네. 어떻게 뭘로 살 것 같아요? 다시 간다면 카이엔으로 가지 않을까. 아, 일단 하차감이 좀 중요하니까 네. 이거 이제 밟는 거 좀 해보니까 그냥 뭐 없죠? 이거는 진짜 장점이 네. 빨라요. 네. 진짜 장점이 빨라요. 네. 그게 답니다. 그게 빨라요. 다요? 빠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카이엔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설명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이 많아져야 돼요. 계속 이게 왜 아. M이고 이거는 X5랑 뭐가 다르고 카이엔을 왜 안 샀냐면 그리고 나 결혼 안 했어. 아빠 아니야. 엄마 이것도 하고. 이거 평균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5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5.4네. 오늘은 잘 나왔네요. 아, 잘 나온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연비도 단점이긴 하겠지만 또 어떤 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빠르고. 아, 단점도 빠르다요? 네. 이게 주차할 때 섬세한 주차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항상 이거는 이제 노멀 모드에서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얘가 막 울컥울컥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네. 섬세한 주차하기도 힘들고 좀 슬립도 많이 나고. 네.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때요, 이거 탈 때? 여자친구는 뭐 예쁘다고 해주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도 같은 업에 종사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제가 또 설마 오셔가지고 설마 같이 뭐 머리가 막 아니죠. 아 혹시나 여자분들은 안 그래도 되죠? 네네네. 일단 꼬셔보긴 했는데. 아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자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거 M2예요? 아니요 지금 노말이에요. 노말? 우와. 몬스터? 아우. 아우. 지금 요추 5, 6번 나갔어요 지금. 이게 순간 파워 장난 아니죠? 625마력. 근데 이 방지턱 넘을 때마다 뒷좌석 어떠세요? 좀 쉽지 않네요. 처음 타봤는데 M2 한번 놔볼게요. 우와. 사실 어땠어요? 앞바퀴 살짝 앞바퀴 들린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막 이게 사람이 차가 재밌다와 무섭다가 있잖아요. 네. 얘 무섭다 얘는. 진짜 무서워요. 이 X5M은 타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해줘요? 진짜 그 보이는 게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앞길만 갈 거다. 그러면은 요걸 사시는 게. 주변을 의식한다고 하면 카인 사세요. 꿈의 X6M을 타봤는데 좋았어요? 제 인생은 BM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BM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BM이 그냥 짱이에요. 매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매장은 저는 이제 수원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사는 이제 잠실에 있습니다. 어, 그거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가격대는 좀 천차만별인데 뭐 네. 구분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100만원에서 어 100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전체 작업 기준으로는 금액대가 좀 있어요. 뭐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어. 힘든 경우는 저희 또 구독자들 혹시나 네. 가면은 좀 할인 좀 많이 해줘요. 어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 가격 들으면은 또 못 가니까 네네. 또 우리 카포분들 가면 100 이상은 또 절대 안 쓰니까 아, 네. 그거 쓰면 또 며칠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한테도 이제 정말 본인의 카푸어 사연을 남겨주신다고 하면 아, 네. 제가 또 무료로도 한번 아 진짜요? 네. 우와 대박. 대신 이제 재벌님 구독자에 인증하시고 네. 해서 정말 힘든 사연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서 아, 네네. 저희가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희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거 회사 하면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건 안 해요? 하고 있긴 한데 네. 원래는 사실은 제가 저를 홍보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재벌 님을 맨날 보고 있었는데 네. 제 차량이랑 똑같은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나온 거라서. 네. 그러면 유튜브랑 인스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띄우지 맙시다. 아 그래도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디님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죠. 좋은 방법이에요. 저분의 마음을 터치는 네. 거니까. 또 헤아려야죠. 저 순수한 마음. 아, 그렇죠. 나 이런 것도 진짜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 사실 되게 불순해요. 언제요? 알겠어요. 살짝 네. 띄워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우리 또 크리링 씨하고만 아니 사이타마 씨하고만 아니다 그런 캐릭터가 네. 떠올랐어요. 아 네. 네 많이, 주먹을. 네, 아 호세한테 네. 또 계기만 되지. 일단 오늘 타봤는데 아 저는 빠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네. 진짜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네. 네. 지금 아직 젊으시니까 네. 허리 괜찮죠? 저도 좀 아픕니다. 아 그래요? 여자친구한테는 어필이 안 될 텐데. 아니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저 진짜로 홍보하러 네. 나온 게 아니고 재벌님 이 채널에서 제 차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팬심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건데 진짜 애절한 사연으로 좀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이렇게 한번 또 해준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즉흥이잖아요 오늘. 네. 이것도 한번 제 이메일로 써주시면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오늘 갑자기 그냥 얘기가 나와서 한 건데 네. 머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200에서 500은 써야 될 것 같은데.